현재 내 옷장을 딱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아이템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가을에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남성복이라는 건요, 예전부터 클래식 복식의 틀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브랜드들에서 재해석을 해서 디자인을 하곤 합니다. 클래식 아이템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수트나 치노 팬츠, 블레이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클래식 아이템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은 옷장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아이템들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오늘은요, 가을이라는 주제로 클래식한 아이템과 더불어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가을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면 좋은 아이템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트렌치 코트입니다. 가을 하면 이런 간절기 코트의 계절인 것 같아요. 겨울의 헤비 아우터와는 또 다른 우아한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이 간절기 아우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떠오르는 건 이런 트렌치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하면 트렌치 코트,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뻔하다는 표현보다는 클래식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수십 년이 지나도 유행 타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죠. 트렌치 코트의 장점은 이런 아이템의 포지션상 포멀웨어와 캐주얼웨어 모두 다 활용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수가 되는 소재라든지 뭐 어깨의 견장이나 아니면 벨트 디테일, 포켓 등등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 스타일리시함까지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의 틀을 기반으로 여러 브랜드들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죠. 저도 FW 시즌에 간절기 코트를 정말 많이 입곤 하는데요. 간절기 일반적인 재킷도 좋아하지만 그런 재킷과는 또 다른 간절기 코트만의 느낄 수 있는 우아한 매력이 있어서 자주 찾게 된다고 할까요? 긴 기장감과 오버사이즈 실루엣은 우아함을 쉽게 나타내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칼라를 세워서 살짝 롤링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간절기 코트를 스타일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곡선적인 우아함이 굉장히 멋스러워서 이런 연출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링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면 일단은 포멀웨어에 트렌치 코트를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벨트를 묶음으로써 조금 더 실루엣을 잡아주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데님이나 와이드 팬츠에 뭐 운동화 같이 굉장히 캐주얼한 아이템과 매치해도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는 게 이런 트렌치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여 보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트렌치 코트를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바로 헤비 아우터 위에 트렌치 코트를 걸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헤비 아우터 하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종 아우터라는 인식이 조금 강한데요. 사실 복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트렌치 코트는요, 헤비 아우터 밖에 입을 수 있도록 오버사이즈로 구성을 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게 바로 트렌치 코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레이어드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복식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연출을 보면 아, 제 트렌치 코트 제대로 입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클래식함도 가지고 있고 스타일리시함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렌치 코트 하나 정도는 투자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뿔테 안경입니다. 저는 이런 안경을 좋아하긴 합니다. 수많은 프레임과 시트 컬러를 달리하면서 저도 이미지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안경은 아무래도 뿔테인 것 같습니다. 안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이미지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안경을 착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내가 오늘 옷을 통해서 어떤 무드를 보여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안경을 굉장히 많이 다르게 착용하는 편입니다. 안경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자면 시트 컬러나 프레임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뿔테 안경은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한 멋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덧붙여서 뿔테에서 오는 어느 정도 점잖고 따뜻한 이 느낌은 가을에 스타일링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안경이라는 것도 하나의 레이어드 연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룩의 풍부함과 더불어서 스타일리시함까지 보여줄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도 드네요. 안경의 시트 컬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블랙, 브라운, 톨토이즈, 레오파드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데일리로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을 통해서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경에 도전을 못 하셨던 분들은 좋은 안경 하나 정도는 투자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니트웨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최근 2, 3년 동안 니트웨어라는 카테고리는 더욱더 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편하면서 멋스러움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니트웨어라는 카테고리가 더욱더 떴던 것 같습니다. 니트웨어의 특징은 일단은 신축성도 있고 소프트한 터치감 때문에 따뜻함도 느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FW 시즌에 니트웨어를 정말 자주 입곤 합니다. 니트웨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디자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스웨터, 머플러, 비니 등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구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스타일에 벗어나지 않는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보자면 저는 풀오버 형태보다는 카디건이나 집업 니트 같이 아우터 형태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교차가 심할 때 보온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드 하기에도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는데도 가장 실용성이 높은 카테고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해 드렸듯이 제 옷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카디건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네요. 카디건은 이너웨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셔츠를 매치하면 조금 더 포멀함을 보여줄 수 있고요. 티셔츠를 매치하면 캐주얼함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터틀넥이나 모크넥 같이 니트웨어와 같이 매치하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트웨어는 텍스처에서 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계절에 더욱더 잘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덧붙여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패턴이 있는 니트웨어를 매치를 하면은 조금 더 룩에 포인트 되면서 스타일리시함까지 보여줄 수 있겠죠. 따뜻함, 편안함, 스타일리시함까지 겸비한 니트웨어. 만약에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의류입니다. 계절마다 떠오르는 컬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파스텔 컬러, 여름에는 팝스러운 컬러, 가을에는 웜톤 컬러, 겨울은 조금 더 무거운 컬러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가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컬러들은 베이지, 브라운, 아이보리 같은 그런 웜톤 계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언급한 컬러들이 사실 수많은 컬러 중에서 가장 스타일링하기 쉬운 컬러들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컬러 매치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그런 컬러들만 활용하면은 엄청나게 쉽게 멋스럽게 스타일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리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톤온톤 연출의 좋은 점은요, 일단은 컬러가 딱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비율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톤온톤 컬러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톤온톤 연출은요,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감 있고 입체적인 룩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소재를 달리하면서 텍스처의 변화를 보여주면은 룩의 풍부함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톤온톤 컬러는 다른 컬러를 덧붙이기에 좋아요. 즉 컬러 포인트 줄 때 기반으로 하기 좋은 컬러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톤온톤으로 맞춰놓고 아더 컬러를 하나 넣으면요, 콘트라스트가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스웨이드입니다. 가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소재 중 하나는 바로 스웨이드인 것 같아요. 저도 스웨이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스웨이드의 특징이 있죠. 소프트한 터치감과 소재 때문인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패브릭 덕분에
부드러운 이미지까지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입었을 때도 조금 더 무게감 있고 따뜻함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스웨이드 부츠라든지 스웨이드 아우터류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발색감이거든요. 소재 특유의 표면 때문에 물질을 잘 흡수할 수 있어서 원하는 컬러를 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스웨이드 소재로 된 아이템들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꽤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를 좀 이미지화 해보면은 밝은 컬러는 일반적으로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들고 어두운 컬러들은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스웨이드 소재는 팝스러운 컬러나 파스텔 컬러로 이루어져도 어느 정도 그 소재 때문인지 무게감을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가볍고 경쾌해 보이지 않는 게 좋은 특징인 것도 같습니다. 현재 내 옷장을 딱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아이템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가을에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